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 자, 오늘은 정말 떠들썩했던 우리 유재석의 MBTI 성격 알아볼까요? 자, 정말 누구나 다 국민 오빠, 국민 아들, 너무 유재석 씨 인기가 너무 많으시죠? 성격 좋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MBTI에서 어떤 성격일까?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분석 해보죠.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유재석 씨가 솔직히 나 진짜 연예인하고 저하고 잘안 맞아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MBTI의 그 검사 진단을 보니까요.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MBTI는 4개의 툴로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상은 했긴 했는데 에너지의 방향이 의외였어요. 대부분이 외향 에너지를 바깥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연예계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재석은 I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I, S, 그 다음에 감각형인데요. 판단,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현실적인 거, 내 감각에 와닿는 거를 먼저 정보를 입수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철학이나 뜬구름 잡는 N적인 사고보다 매우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는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는,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에 예, 결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생활 양식은 정말 하나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feel, 느낌, 어떤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FP입니다. 우리 유재석 씨 이렇게 비슷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절을 못하고요, 양보를 잘하고, 너무 민폐를 끼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보면 그 에너지가 좀 나를 표현하기보다도 타인을 배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의식을 더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못 하고요. 또 이제 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지만, 말싸움에 약하다. 그런 되게 감정 중심적이면서 정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그때에 맞게 피적인 요소를 잘 가미하는 타인 배려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조금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되게 중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ISFP를 통해서 우리 유재석 씨 성격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꼭입니다. 꼭 여러분 기대할게요. 강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